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정말 중요한 컨텐츠예요. 어떤 거냐? 게이밍 컴퓨터 예비 구매자를 위한 CPU 고르는 방법입니다. 아이, 성조님, 제가 PC 만든 짬밥이 얼마인데 이 정도도 모를까요?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건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재밌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컴퓨터 아예 모르는 초보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U, 게이밍 용도로 선택할 때는 결국 딱 한 개만 보면 되거든요. 요거 정답 아시는 분들 마음속에 집어 넣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제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첫 번째 표입니다. 이 첫 번째 표는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있던 표인데요. 일단 3050, 2060, 1660 정도 쓰시는 분들이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i3, i5 정도를 요 그래픽카드에 많이 조합해서 쓰시겠죠. 그럴 때 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롤은 저사양 게임이라서 기본적으로 평균 프레임 300 정도는 쭉쭉 뽑아주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격차도 크고 평균 프레임 격차도 꽤 큽니다. 하지만 i3라고 뭐 롤에서 못 쓸 건 아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최소 프레임 200이라고 적혔잖아요. 이게 뭐 한타에서 쭉쭉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충 100 언저리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3도 충분히 롤에 쓸만하고 뭐 i5 중급이든 상급이든 다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급도.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100이 안 뽑아지기 때문에 최상 5에서 사실 CPU의 격차가 거의 없고요. 배그도 마찬가지고 상구치 토탈어, 뭐 섀도우 부튼레이더, 디비전, 메트로 엑스더스 전부 다 100프레임 인접도 못오기 때문에 CPU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성조님, 100프레임하고 CPU 격차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픽카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CPU가 일감을 던져줘야 돼요. 이게 쉐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오브젝트 표현이나 아니면 텍스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GPU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CPU가 일감을 먼저 던져줘요. 네가 이걸 표현해야 돼 그러면서 일감을 CPU가 던져주면 그걸 받아서 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렌더링을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연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CPU가 일감을 적절히 계속 안 던져주면은 얘가 놀아요. 놀아서 로드율이 낮게 나오고 평균 로드율을 99% 유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편히 보통 알고 있는 그 변목 형상이 발생하면서 렌더링에 문제가 생기고 프레임이 낮아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사실 뭐 1660이나 1650, 뭐 6600, 2060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최상업으로 모든 게임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는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중업으로 돌리게 되죠. 그럼 프레임이 200, 200, 100, 100, 뭐 100 조금 안 되고 100 좀 넘고 얘는 좀 많이 떨어져서 80 이 정도로 나옵니다. 롤은 이따 빼놓고 생각할게요. 얘는 풀업을 해도 뭐 300씩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차이가 없었는데 이 정도 게임이 여기서는 차이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게임이 두 개가 됐고 차이 있음 정도라고 돼 있던 게임이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지고 그리고 차이가 없던 게임도 일부 차이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총 8종 게임에서 6종 게임이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 생기는 게임 많이 생겼죠. CPU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i3, i5 하급, i5 상급. 그리고 144 모니터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FHD 144 모니터가 20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풀리다 보니 144의 환상을 가지면서 게이밍은 144지 하면서 사신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 여러분 제발 믿으셔야 돼요. 왜? 저는 1년에 1000대 이상 파는 사람이에요. PC를.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144 모니터 쓰겠다 아니면 견적 물어보신 분들 144 모니터 쓴다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옵션을 이 중업으로도 100프레임 안 나온 애들은 하업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자, 하업으로 바꾸면은 게임 한 개 빼고는 대부분 144 인접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격차가 더 커집니다. 아까 위에보다. 눈으로 보이죠?
막 i3, i5, i5 하급, i5 상급 격차 좀더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그래픽 카드를 쓰든 프레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옵션 탈부하면은 하등급의 그래픽 카드 쓰더라도 저런 식으로 144 프레임 인접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CPU 간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겁니다. 프레임 영향으로 CPU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144 모니터 쓰신 분들은 CPU가 꽤나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조금 이제 구형 CPU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쟁사의 인텔 경쟁사 AMD의 5000 시리즈 CPU 썼을 때 그럴 때 메모리 오버하면 커버가 될 것인가? 라는 거 한번 보죠. i3도 메모리 오버하면 i5를 커버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 자, 일단 위에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격차가 그리 없다고 생각해요. 12세대는 그롤 배그가 들어가면은 롤이 워낙 프레임이 크기 때문에 격차가 커 보이는데, 그거 빼고 생각하면은 3프레임? 뭐 1프레임 격차로 i5 하급하고 i5 상급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1프레임이 없다고 봐야 돼요. i3하고 i5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평균 프레임이 아니라 최소 프레임은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i3는 81의 최소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i5는 90. i5 하급이 90이에요. i5 상급은 94의 최소 프레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면이 좀 끊긴다고 느끼는 거는 이 최소 프레임 방어가 안 돼서 그런데, i3는 감히 i5를 따라올 수 없는 최소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걸 램오버하면 커버가 될까요? 자, 램오버를 해봤습니다. 램오버 하니까 100, 91, 106으로 사실 똑같은 비율로, 위에 거랑 똑같은 비율로, 맞죠? 똑같은 비율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램오버를 해도 i3는 i5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 캐시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깐클럭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어 숫자, 스레드 숫자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순수 성능 차이가 꽤나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차이는 좁히지를 못하는구나. 하지만 평균 프레임 차이는 좁힙니다. 평균 프레임은 보시다시피 원래 뭐 4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차이 나던 게 1, 2프레임 차이 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버하면은 오버하니까 평균 프레임 별 차이 없더라, 충분히 커버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게임할 때 느끼는 최소 프레임 격차에 의한 렉은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있다면은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3600G가 훨씬 쉽고요, 5600X가. 근데다가 최소 프레임이 꽤나 많은 폭으로 올라갔어요. 14프레임이 올라가가지고 인텔보다 AMD가 램오버 영향을 좀더 많이 받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평균 프레임이든 최소 프레임이든 꽤큰 폭으로 커서 AMD는 여러분이 3600까지 오버를 해준다면 12세대랑 비교했을 때 별로 밀리지 않는 인접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래도 나온 지 1년도 훨씬 넘은, 1년 지금 4개월인가 됐어요. 그런 제품 치고는 선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세대는 램오버를 해도 답도 없습니다. 얘는 램오버해도 최소 82, 평균이 106으로 꽤나 차이가 나요, 12세대랑 비교하면. 그래서 제가 10세대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10세대 뭐 i9쯤 되면은 좀 덜하겠지만 그것도 살짝은 보여드릴게요. i9쯤 되면 덜한데, 근데 이 i9는 비용적으로 i5 사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이 i9 쓰려면은 여러분이 그 보드 있잖아요. 뭐 Z 보드 쓰면은 일단 15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 쿨러도 수냉 써야 되고 전성비도 안 좋고 CPU 가격도 싸지 않는데 이 i5한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최소 프레임 밀리고 평균 프레임도 밀리고 전성비도 크게 밀리고 작업 성능까지 밀려요. 자, 작업 성능 그리고 전성비 다 밀리죠. 그러니까 i9 전세대 들고 오면은 그래도 비교할 만한 그런 프레임이 나오지만 사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10세대, 11세대는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000 시리즈는 램업을 하는 조건에서 조건에서는 12세대한테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244 고프레임 뽑아줄 때 쓸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꽤나 높은 프레임 보여주거든요. 왜? 3080 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3080급쯤 쓰면은 여러분이 풀업으로 하더라도 레델이랑 어크 빼고는 140프레임을 확실하게 넘어가거나 아니 140인점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격차가 CPU간 격차가 벌어져요. 지금 여기 지금 DDR5에 4800이라서 이거는 격차가 없어 보이는데 i5랑 i9랑 근데 밑에 D4 썼을 경우 보면은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최소 프레임 격차도 벌어지고 평균 프레임 격차도 조금씩 벌어지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고등급의 그래픽 카드에 그 좀 낮은 해상도요. 그러니까 FHD에 뭐 3080, 3070 정도 꼽는다 하면은 CPU 영향을 받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QHD로 넘어가면 그렇진 않거든요. 자, 해상도에 따른 프레임을 잠시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QHD입니다. QHD 보면은 여러분의 좀 고사양이라고 하는 게임은 가장 높은 옵션 했을 때 144가 안 나와요. 고사양, 고사양, 이것도 고사양, 자, 이것도 고사양, 이것도 고사양, 이것도 고사양입니다. 자, 지금 고사양 게임 체크해놨는데 이게 FHD예요. FHD고 우리가 QHD를 한번 보죠. 이게 QHD인데 QHD 넘어가니까 디비전 어떻게 돼요? 144 안 나오죠. 레델이 원래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안 나오고 메트로도 120 근처였는데 뭐 100 이하로 떨어졌죠. 상구지 토탈로도 144 인점 나왔는데 100 이하로 떨어지고 섀도우 트네이더는 높게 나오면 180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높게 나오는 게 140이에요. 어크도 원래 안 나오고 QHD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대로 뽑아줄 수 있는 프레임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CPU의 격차에 영향을 줍니다. CPU 간의 격차. CPU의 격차, 여기서는 보시면은, 뭐, 10프레임 이상 뽑아지잖아요. 막, 많이 차이 나는 애들끼리는 20씩도 차이 나는데, 여기는 뭐, 많이 차이 나봤자 13? 적게 차이 나면은 3, 4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QHD 쓰면은 별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영향은 있는데, 이제 FHD보다 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4K가 되면 확연히 덜 납니다. 여기에 폐에는 이제 4K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 4K 되면은 사실 배그하고 롤 빼고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 빼고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진짜 차이가 없어집니다. 게임 10개 찍어도 그 저사양 게임 불리는 한두 개 빼고는 4K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풀업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걸 또 오션 타임하면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뭐? 그래픽카드나 해상도 상관없이 144 이상 뽑아주는 세팅으로 사용할 경우 CPU가 중요해진다. 결국 이거의 정답은 뭐다? 해상도죠 뭐. 아 해상도가 참 프레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PU는 결국 프레임이 높아지면은 아까 저처럼 벌어진 게 보여요. 여러분이 뭐 고등급 글카 쓰더라도 4K 쓰면 영향이 없어요. QHD 쓰면 영향이 있겠지만 영향이 줄어들 거예요. FHD 쓰면은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CPU를 좋은 거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저등급 글카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아까 보시다시피 옵션 타협에서 옵션 하업을 해서 막 프레임 빡빡 뽑아주는 100대 중반 언저리까지 거기까지 프레임 뽑아주면은 CPU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말은 딱 한 개로 좁혀집니다. 결론 60프레임 모니터 쓴다 플러스 게임 옵션 빵빵하게 CPU 등급이 낮아도 된다. 아 그렇다고 전세대 쓰긴 좀 그렇고 12100? 요런 것으로 충분히 놀만하다.
결론 2. 244 혹은 240 사이의 모니터. 165도 있잖아요. 옵션 타협으로 해당 모니터를 제대로 뽑아 쓰고 싶다. 이 경우는 최소 12600K 램오버 하시라. 권장 12700K 램오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144 모니터나 뭐 240 모니터 사가지고 나는 그래픽카드도 진짜 빵빵한 거 쓰고, 그리고 옵션 타협하거나 아니면 해상도 낮은 모니터 사서 프레임을 200 혹은 150 이런 언저리를 뽑아서 쓰겠다 하면은 CPU 영향을 엄청 크게 받아요. 그럴 때는 이제 12600K나 12700K 가서 램오버 하는 게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240 모니터쯤 되고 완전 하오버를 하시겠다면 12900K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CPU는 딱 저거 두 개로 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낮은 등급의 모니터 쓰거나 60프레임짜리 아니면 아주 고주사율 4K 모니터 이런 거 쓸 때는 그냥 좀 12100, 12400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로 쓴다 그러면은 적당히 좀 높여 쓰는 게 좋겠죠. 12600K나. 그리고 이 중간에 타협할 만한 게 그냥 12400F 쓰거나 아니면 5600X 램오버 쓰거나 그 정도가 요 중간에 얼추 그냥 좀 타협하고 들어가는 그런 안이 되겠네요. 그래서 CPU 선택은 정말 간편합니다. 결국 뭐 모니터 해상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 등급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의 프레임을 뽑은 상태로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기준은 대충 144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44 이상으로 뽑아 쓰겠다면 12600K 이상 쓰시고요. 144 미만으로 쓰겠다면 뭐 5600X든 12400X든 12100X든 대충 예산 안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특히 60프레임, 75프레임 모니터 쓰신다면 그냥 12100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그거 보고 막 분노하신 분도 좀 있던데 내가 무작정 비싼 거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고등급의 글카에다가 옵션도 타협해서 하면서 뭐 밑에 등급의 CPU 쓰려고 하니까 제가 옵션 타협하면은 CPU 등급이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